띵은 사수자리, 세지테리어스.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가 이 사인이에요. 위쪽으로는 비즈니스, 커리어, 장사하는 분들, 아래쪽으로는 애정운세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드바이스 카드예요. 제가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제가 동영상 처음 올리기 시작할 때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주세요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 지금까지도 제 동영상 보고 계시나요? 그분이 누군지도 이제는 제가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분 아이디를.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지. 그분이 세지테리어스인가? 왜 그랬지?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커리어, 아래는 애정운세라 그랬죠, 제가. 세지테리우스는 10월 달에 어떤 사람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안 해볼래? 그리고 제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된다든지 직장에서도 야, 우리 이거 힘을 합쳐서 너랑 나랑 이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래? 그러고 하게 되고 두 사람이 같이 마음이 굉장히 잘 맞아요. 10월 달에. 그리고 직장에서 애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뜬금없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저기 밥이나 같이 먹을래요? 하고 하는 수도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에 이런 경우.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었고 확실치 않은 문제가 있었고 이러면은 10월 달에는 정확하게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정확하게 일이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고 풀어지고 아주 이 세지테리우스가 제일 안 돼요 리딩이 여태까지 막 리딩들이 다안 좋았어요. 그런데 세지테리우스는 그래도 괜찮아요. 직장에서도 마음이 맞고 장사하는데도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또 뭔가 계획을 또 새로 세우는 일도 잘 해결이 되고 잘 진전이 되고 이러는 운세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아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네요. 애정운 쪽으로는 조금 안 좋아요. 애정운 쪽으로는 둘이 마음이 좀안 맞아가지고 다투고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여행을 저기 출장을 가서 부인이 무슨 출장을 가서 혼자 이렇게 집에 혼자 있어야 된다든지 집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조용한 시간을 내가 혼자 보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애인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질 않아요. 시간을 내주지를 않고, 좀 내가 이렇게 일보다 좀 중요하지가 않다든지, you are not priority.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일이 우선이고, 또 혹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만난다든지, 다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2차예요, 2차. 1위가 아니라 2위예요, 2위. 그런 식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세로는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애정이라는 거는 저절로 쑥 나가야 되는데 노력을 한다는 것은 길게 나가서 볼 때는 지치죠, 서로가. 지치고 싫증도 금방 느껴지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드바이스 카드로는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 예를 들면은 내가 사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단 거를 커피를 좋아하는데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또뭐 술을 좋아하는데 담배를 좋아하는데 노름을 좋아하는데 그걸 다 결심을 하고 끊는 거예요. 아, 끊어야 되겠다.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잘 지냈던 사람들하고, 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구나.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거.
마음이 강하니까 하긴 술, 담배도 끊고 그러죠. 굉장히 결심이 굳은 거예요. 여기까지 산양, 아니 산양이 아니고 사수자리 세지테리어스 10월 운세였습니다. 고맙습니다.